자, 이번에는 글러브 벗고. 네. 네? 마스터는 글러브 벗는다고요? 네네. 아이고. 아니, 이제 복싱으로 하고 좀 받아주고 이런 데만. 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완전 잘하시네. 앞으로 이따가 나랑 얘기 좀 해요. 왜요? 아, 똑같은데, 잠깐만요. 네, 똑같은데, 저 이제, 이게 그 제가 연관하는 예뻐피편이라는 손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층을 상대로 수기로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혹은 이게 쓰여질까? 그걸 연관하는 거니까, 네,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싱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수다! 좌우로 손톱 튀면서 쭉쭉 주고 빠지고 옆으로 주고 빠지고 옆으로 나와 이쪽 돌아 나와야죠. 밑에 위에 떨어지고요.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네. 역시 이렇게 손으로만, 수기로만 복싱 기술을 상대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워낙 그 복싱의 손기술이 빠르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먹히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또 만약에 이제 글러브를 끼고 있어서 제가 좀 주먹을 캐치하는 데 좀 도움을 받았지만 글러브 없이 만약에 저희 맨손 타격이었다면 네, 캐치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분을 견디는 게 목표인데 20초전! 아. 네네네 번쩍 너무 좋아요. 번쩍번쩍하네. 혜영씨 밑에 내려가면 위로 올라오고 그래. 자꾸 밑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돌리시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아, 예. 네. 아닙니다. 저 많이 봐주신 거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얘기 한 두만 더. 아, 못할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아침이니까 몸도 안 풀린다다가. 아, 두 분 다 너무 잘하세요. 아,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야, 오늘 견주 그 스파링 해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회원들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에이, 봐줘. 아, 뭘 봐줘요. 전 진짜 열심히 했는데 형들이 되게 잘하시네요.